한 고등학생이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현장에 남긴 추모글이 갑론을 박에 휩싸였습니다. 추모글에는 어쩌면 퇴근 후 밥 한 끼 먹고 돌아가고 있던 그 길에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유명을 달리한 9명의 명복을 빈다. 어제 집에 돌아가면서 아빠 생각을 많이 했다. 나의 아빠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차마 형용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진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처음으로 아침부터 1시간 반 거리를 운전해 학교에 데려다 주신 아빠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린다. 그곳에서는 여기서 못 누렸던 부귀 영화들을 마음껏 누리고 사시길 바라며 유가족분들께도 평화와 안정이 가득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추모글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본인 아버지한테 인사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린가 싶다. 유가족이 보기에 불편할 것 같다. 말이 좀 이상하네. 상황에 맞게 써야지 등 누군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린 학생 생각이 얼마나 깊고 진실함이 묻어있냐며 불편하게만 보지 말고 학생의 진심 어린 마음만 알아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